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뭐냐, 정책적인 뒷받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 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시키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연말 되면 항상 이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제 10억 내지는 뭐 한 종목당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뭐 보유자에 대해서 그 세금에 대한 약간의 회피하기 위해서 보통의 우리 시장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이런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좀 매도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양도세 문제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주 친화적인 이러한 형태의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는 있다. 네, 이분 모셔보죠. SK증권 리서치센터 안영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하고는 첫 번째로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네. 네. 개별 종목이 하루에 5% 6% 올라도 아 오늘 많이 네. 올랐다 무슨 일 있나 할 텐데 네. 지수가 어제 네, 코스피 5.6, 코스닥 7% 이렇게 네. 올랐습니다. 네. 공매도 때문인 거죠? 뭐 공매도 금지 첫날. 표면적으로 한 네. 거는 그렇다고 많이 여겨지는데 네. 사실 그 이전에 뭐 매크로단에서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금리는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환율도 많이 내려갔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골디락스라고 해갖고 미국 뭐 긴축이 더 강해지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에서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주식 입장에서는 좋게 나왔어요. 네. 네.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그 영향이 한국 시장에도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던 상태에서 일요일 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2차전지와 같이 어떤 공매도가 많이 누적이 됐던 섹터들 그리고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뭐 중국 관련이라든지 또 일부 뭐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공매도가 누적된 종목들이나 산업 쪽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가 났던 그런 어제 하루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증권사 회사에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다들 정말 약간의 뭐 올랐으니까 당연히 뭐 절대적으로는 좋았던 분위기였는데 다들 의아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상적으로는 역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승폭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상 최고 그렇죠. 상승폭이었었죠. 코스닥도 22년 만에 최대입니다. 네, 그랬다고 거의 하더라고요. 뭐,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일을 하고 있는 현직에서 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수치였었고 더불어서 가장 좀 특이했던 게 LG에너지솔루션 같이 100조나 시가총액이 100조나 되는 그 무거운 종목이 22%나 상승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놀라웠던 거고 그만큼 어떤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이게 얼마만큼 좀 강력하게 나타났는지를 보실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2차 전지 중심으로 뭐 공매도 내년 6월까지지만 어쨌든 금지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2차 전지 쪽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얘기를 저희도 나눠봤었는데 역시나 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뭐 시세가 정말 폭발하면서 네. 지수 자체를 그런 식으로 역대급으로 정말 네.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외신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우려랄까요? 네. 비판적이랄까요? 네. 이런 뉴스들이 뭐 쏟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로저스 같은 경우는 뭐 한국 바보 같은 짓 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맞습니다. 뭐 블룸버그는 선진 시장 이동하는데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뭐 비롯해서 네.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은데 지금 이들은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상당히 좀 분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네. 상당히 좀 분분한데 네. 좀 뭐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좋으시라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네네. 뭐 자기 포지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정치적인 어떤 뭐 공매도 금지 조치라는 타이밍상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죠. 뭐 선거를 앞두고. 네. 네. 이제 그런 건 또 배제를 하고. 네네. 근데 외신에서는 왜 이런 톤의 어떤 의견들을 낼까? 네. 한 축에서는 보통의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한국 시장의 공매도를 통해서 이득을 가져가는 주체는 사실상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에 국한되어서 공매도가 가능하죠. 근데 그 외국인 투자자로 대표되는 그들이
한국 시장의 공매도를 막아버리면 지금까지 어찌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포지션 베팅을 해놨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먹거리가 좀 제한이 됐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우회적으로 어떤 뭐 그런 비판을 가했다고 또 그런 평가가 또 한 축으로는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런 선거로 인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한국 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공매도라는 거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하는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결정력을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조치, 결국 이 시장에 대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이 선진 시장으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좀 투명성을 저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신뢰를 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비치는 게 아니냐. 뭐 그러한 비판도 그런 어떤 외신들의 그런 평가 속에 좀 녹아들어가 있는 하나의 또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얘기 나오는 게 일단 뭐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매도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어떤 기능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주가가 막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몇 달 전에 주가 조작 사건이랄까요? 이런 거에 연루됐던 종목들을 보면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들 그렇죠. 중심으로 이제 됐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예로 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좀 일리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공매도라는 게 뭐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작은 종목들에서도 150개 상위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었죠. 그러한 것들을 장난치지 못하는 어떤 용도로 그런 기능으로 공매도 조치가 더해지면 그게 자연적으로 어떤 좀 자정작용을 할 거다. 라는 게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뭐 우리 시장에서도 뭐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화됐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로 또 공매도가 또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시장의 자정작용 내지는 시장 결정력을 조금 더 희석시키는 그러한 어떤 조치라고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한쪽에서는 좀 안 좋은 시선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워낙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불리하고 피해가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거지 영원히 금지하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보완을 마련하겠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신들의 이런 비판 같은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점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야말로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냥 팩트만 전달을 하자면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의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150에 한정된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개인들은 뭐 전문 투자자는 좀 제외하더라도 뭐 일반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뭐 대규모의 자금들이 공매도를 했을 때 그 주가 변동에 대한 노출 또는 개인들은 고스란히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런 조치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어떤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외신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개인들은 또다시 이게 왜 뭐가 잘못인데 라고 또 다른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공매도의 효과가 반영된 건 지금까지 어찌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을 때 보통은 대략 한 7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어떤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의 수급 자체가 좀 뭐 약 7일 정도의 좀 스프레드 아웃 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발표를 하고서 어제 월요일 시장부터 즉각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급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몰렸다라는 측면이 어떤 특정 뭐 2차전지를 대표해서 어떤 특정 섹터들의 이 정도의 어떤 수급을 동반한 가격 변동성을 유발했던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첫날부터 공매도 금지 첫날부터 굉장한 시세 분출, 특히 지수, 2차 전지 중심으로 뭐 그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공매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런 거는 그냥 한시적으로 그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글쎄요. 이 공매도에 대한 결국 이게 수급의 영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급이 남아 있을지에 대한 측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차장고를 고려했을 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수급이 이 정도니까 남은 걸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아직 그 수치의 증감이 명확하게 어제 기준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전적인 그냥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제 저희 하우스 내에서의 의견은 일단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워낙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 공매도를 많이, 그러니까 하락할 거라는 기대, 워낙에 상반기 때 상승하는 장에서 미래 밸류에이션을 땡겨와서 가격에 반영시켰던 일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가격 부담이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수요 자체가 기존의 상반기 때 생각했던 것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등장을 하면서 많이 좀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치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어떤 이러한 수급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지수의 좀 업사이드 포텐셜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도 어제 특수한 이런 조치로 인해서 불장이었고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게 11월 들어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2024년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시장에서 그런 큰 상승은 공매도의 영향이 있었죠. 네. 근데 있었지만 그걸로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사실 공매도의 효과는 우리 시장에 국한된 얘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에서도 대부분 1%에서 2% 내외의 어떤 상승을 보였고 또 서구권에서도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꽤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공매도를 넘어서서 매크로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이 촉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지금까지 8월, 9월, 10월 동안에 시장을 짓눌렀었던 FICC 측면에서의 요인들이 조금은 좀 호재로 작동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빠졌고 환율이 빠졌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촉발을 했던 매크로의 베이스는 미국에서 발표됐던 어떤 지표의 부진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긴축이 문제고 금리가 문제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Bad is good, good is bad. 그러니까 지표나 펀더멘탈이 좋으면 긴축에 대한 부담이 더 누적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또 짓눌려지는 오히려 지표가 나쁘면 긴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은 멈출 것이다 라는 기대가 시장 금리에 대한 상단을 맞게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금리가 하락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시장은 좀 반등하는 이렇게 지금 후자의 케이스가 최근 며칠에 걸쳐서 지난주부터 쭉 나왔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11월 1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개월여 동안의 주식시장을 눌렀던 FICC의 요인들이 조금 호재로, 그러니까 완화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한국 시장과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메리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승의 여력을 갖게 만들었던 어떤 트리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매도에 의한 상승뿐만이 아니라 매크로단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식시장의 약간 호재의 기운이 조금 드리워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공매도 금지라는 것까지 더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또 그렇죠. 굉장히 또 지수가 크게 오르는.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매도 조치로 인해서 지금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좀 도움을 받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부 언론에 단독 보도 공식화되지는 않은 보도였는데
연말 되면 항상 이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제 수급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억 내지는 뭐 한 종목당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뭐 보유자에 대해서 어떤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과세 표준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세금에 대한 약간의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도 물량을 출회하기도 하는 그래서 보통의 우리 시장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이런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좀 매도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되기도 해요. 뭐 회피 물량이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네. 어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결국 이 공매도 금지 조치의 다음 수단은 뭐가 있을까라고 그냥 뭐 상상을 해봤을 네. 때 결국 그 양도세 문제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계속 좀 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떤 뭐 상법의 개정안 네. 결국 이게 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지금까지는 상법상에서는 회사의 이익이 결국은 대주주의 이익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법적인 의무는 회사의 이익으로 이제 귀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주의 이익과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는 뭐 두 가지 개정안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아직 꽤 오랜 기간 좀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뭐냐, 정책적인 뒷받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매도 제한 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 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시키는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뭐 주주 친화적인 이러한 형태의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는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매크로적인 요소와 다르게 어떤 국내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시장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조치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재료들에 대해서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세와 상법 개정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뭐 당장은 아니어도 네. 향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든 간에 뭐 부양만이 아니라 좀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이면 그렇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네, 또 내려오는 네.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사실 뭐 저는 환율을 볼 때 두 네.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달러를 받고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거를 고려했을 때 원달러 환율의 레벨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네. 일단은 글로벌 달러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지표들 bad is good, good is bad의 형태에서 지표들 ISM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가운데 연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달러도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게 글로벌 외환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바입니다. 근데 11월 들어서 이제 어제 기준까지 이제 3영업일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수출 지표가 발표됐고요. 2일과 3일 그리고 어제 시장 3일에 걸쳐서 우리 시장은 환율이 거의 50원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달러화가 빠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빠져야 되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 하락폭과 원화의 절상률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통화보다도 컸어요. 그 이유는 결국 글로벌 달러화가 방향을 결정 지은 가운데서 국내 수출 데이터가 좋았고 무역 수지가 흑자폭을 계속해서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는 생각들. 결국 저는 이거를 제조업 부분에서의 어떤 재고 사이클의 복원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회복 기대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달러의 힘을 죽일 수 있고 원달러 환율도 강세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변동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고리 깊으면 산도 높은 것처럼 네. 워낙에 원화에 대한 좀 저평가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수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외화 수급이 더해지면서 원화 절상폭이 더 컸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연말 연초에 걸쳐서는 좀 달러 약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공매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느라고요. 네. 네. 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SK 재벌 리서치 센터 안영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